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 제가 현실적으로 주부가 아기를 키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블로그를 통한 돈 벌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블로그를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어떤 돈을 벌수 있었던 그것 중 하나는 바로 체험단이었어요. 체험단은 이제 물건을 제공받고 리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사야 될 물건이고, 뭐 어차피 먹을 음식들을 체험단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후기들을 적어주고 그 제품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체험단이 뭐지? 처음엔 이랬는데 막상 요즘에는 이런 체험단을 통한 플랫폼이 워낙 많이 생기고 이런 채널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블로그뿐 아니라 요즘에는 인스타 체험단 모집하고 유튜브 체험단도 모집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체험단을 신청하는 게 중요한데, 체험단 어딘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위블이라는 곳이 지금은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블로그 체험단만 검색하더라도 많은 플랫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체험단을 신청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 블로그 할때 그렇게 많이 체험단 선정이 안될수 있어요. 막 100개 체험단 막 신청했는데 나는 겨우 하나 당첨되고. 사실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블로그 자체를 계속 운영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이 체험단 당첨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글이나 자기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에 관한 것들을 쓰시고 제품 리뷰에 관한 것도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체험단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광고를 통한 수익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이것도 정말 뭐 1년에 많이 버시는 분은 이걸로도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넘게도 벌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블로그를 꽤 운영했음에도 한 달에 한 3만 원, 2, 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요. 여튼 네이버 애드포스트도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이 있거든요. 내가 글의 수가 얼마 이상 되고 좀 운영한 지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것도 벌어야 되고 저것도 벌어야 되고 생각하기보다 처음에는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자, 나를 브랜딩 퍼스팅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좀 글을 리뷰 남기면서 서서히 체험단도 신청하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벌수 있는 범위들을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달에 3만 원 들어온다 쳤을 때 1년이면은 36만 원. 이 들어오는 거니까 절대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가 지금 이자가 막 2%, 1% 이렇게 되는 판에 오히려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인한 수익이 훨씬 높은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 이거는 유튜브로도 지금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고, 블로그는 네이버와 티스토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운영해라 저거 운영해라가 아니라 둘다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 두개다 운영하는데 사실 이게 막 중점적으로 잘 꼼꼼하게 남겨지진 않는데 티스토리에는 좀더 정보성 글,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만한 글을 좀 많이 남기는 편이고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이나 지금과 같은 제품 리뷰,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성 글을 거의 다 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는 그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은 광고를 신청했을 때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해외 구글 사이트에서 이제 운영 그거 되다 보니까 돈 자체가 달러로 들어와요. 그래서 외환 달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처음에 그 구글 애드센스를 승인 나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조금 처음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선은 내가 이런 블로그를 한번 운영을 계속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돈 버는 방법. 크몽이라는 건데요. 크몽이랑 블로그랑 무슨 연관이 있지? 나는 이제 블로그 자체도 잘 못하고 마케팅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크몽은 재능 기부 사이트 아니야? 네, 저도 일단 뭐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블로그 포스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받고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한 건당 뭐만 원에서 많게는 2, 3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 업체 내에서 사진과 영상을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리뷰성 글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너무 광고 같지 않은 느낌으로 남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의뢰를 받아서 제가 막 남기면 나중에 제 블로그가 업체 광고용 블로그 같은 느낌이 되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금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소소하게 부수익을 낼수 있는 소몽 재능 기부 사이트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합니다라는 뭐 이런 글들을 일단 남겨서 올려보세요. 누가 의뢰 들어오면 그냥 받고 좀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업체에 직접적으로 의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에어컨 홍보 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그 업체 자체 내에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홍보 블로그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주고 블로그에 홍보글, 호기성 글들을 남겨줌으로써 건당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에 그 블로그 포스팅만으로 한 달에 6만원 해도 24만원, 25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큰 노력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일상에서 제가 포스팅 남기고 글을 남기는 거 1시간 안 걸리거든요. 이제는 에어컨 홍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느 정도 패턴이 좀 정해지다 보니까 길어도 40분, 한번쓸때 30분 정도 걸려요. 하루 1시간 투자는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뭔가 정말로 네이버 블로그 자체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벌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도 이 돈들이 지금은 빚으로 빚 대출 갚는 데 나가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빚을 보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돈벌수 있는 다른 것들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